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용학 시인의 현대시 오랑캐 꽃입니다. 이 사진이 오랑캐 꽃인데요. 오랑캐 꽃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제비꽃의 다른 이름입니다. 뒤에 시에서 이 내용을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비애인데요. 자, 이 오랑캐 꽃을 통해서 이용학 시인이 말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비애, 이용학 오랑캐 꽃 해설. 보랏빛 제비꽃은 뒷모습이 오랑캐를 닮아서 오랑캐 꽃으로 불린답니다. 고려 장군이 쳐 들어왔을 때 오랑캐는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갔습니다. 일제가 침략했을 때도 오랑캐 꽃이 피었습니다. 오랑캐 꽃은 오랑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 민족을 뜻합니다. 그 오랑캐 꽃은 햇빛이 강해서 울 수도 없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어서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오랑캐 꽃은 바로 우리 민족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오랑캐 꽃이라는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일제 강점기 유이민, 자, 유이민은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자, 유이민들의 비극적인 삶과 비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랑캐 꽃의 명칭에 대한 유래를 들려주면서 객관적인 사실 서술에서 실제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전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련은 고려 군사에 의해 오랑캐가 혼비백산 도망치는 모습을, 이연은 구름의 흐름은 시간이 흘러갔음을, 삼년에서 화자는 오랑캐 꽃에서 과거의 여진족과 같이 이민족의 침입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은 변했지만 강 건너로 쫓겨 가랑잎처럼 굴러갔던 여진족의 운명이나 일제 강점기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화자는 오랑캐 꽃과 오랑캐의 비극을 통해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해 유추하면서 오랑캐 꽃의 서름으로 시적 화자의 서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오타가 있네요. 긴 세월을 오랑캐와 싸움에서 살았다는 우리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 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드리운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레샘도 띠집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꼴짝꼴짝을 구름이 흘러 백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다 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한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버렴, 목 놓아 우러나버렴, 이용학 오랑캐꽃. 자, 긴 세월을 오랑캐와 싸움에서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자, 오랑캐는 두만강 일대에 살던 여진족인데요. 우리는 이 여진족과 싸움이 많았죠. 우리 조상들은 오랑캐와 싸웠습니다. 그죠? 싸움은 싸움의 옛말이 되고요. 자, 오랑캐와 싸우면서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너를 불러. 너를 불러 오랑캐 꽃이라 했으니. 자, 이 너는 의인법이네요. 꽃을 너라고 불렀잖아요. 사람처럼 불렀죠. 이 오랑캐 꽃은 제비꽃을 일상적으로
이러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비꽃이 오랑캐꽃과 왜 연결되는지 궁금하지요?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들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자, 오랑캐꽃의 유래죠. 그 모양의 유사성에 따라서 사실은 제비꽃이 오랑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가녀린 그런 꽃입니다. 그 모양의 유사성을 본떠서 오랑캐꽃이라 불렀다라는 오랑캐꽃의 유래가 드러납니다. 오랑캐꽃의 사연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시상의 전개에 대해서 지금 환기하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오랑캐의 억울한 상황과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 좀 객관적인 그런 서술이죠. 오랑캐꽃의 억울하고 서러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연미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자, 오랑캐꽃 이름의 유래입니다.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안악은 안악내죠. 우두머리는 우두머리, 뭐 장군 마을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이겠죠. 돌볼 새 없이 갔단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오랑캐는 그 여진족입니다. 우리 고려의 군사들이 침략했을 때 굉장히 다급하게 갔겠죠. 요 부분 한번 볼까요? 갔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돌볼 새 없이 갔다라고 하는 거하고 돌볼 새 없이 갔단다는 느낌이 다르죠. 자, 이렇게 간접합법의 의미를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괄호 한 것은 전부 다 간접합법의 의미를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윤관 장군의 정벌로 급하게 도망간 오랑캐의 상황, 여진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래샘도 띠집도 버리고 강건으로 쫓겨갔단다. 자, 도래샘과 띠집은 우물과 띠집인데요. 뭐 우리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수 없죠. 집이 없으면 사람도 쉴 수도 없죠. 바로 삶의 터전입니다. 고려의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오랑캐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강건으로 쫓겨갔다고 했죠. 역사적 사실을 객관화했고요.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고려 장군님은 고려 장군 윤관의 여진 정벌과 관계 있겠죠.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오랑캐는 쫓겨가는 오랑캐의 모습을 가랑잎에 비유를 했죠. 처럼이 있으니까 직유법이죠. 굴러갔단다. 역사적 사실을 객관화했고요. 고려의 침략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오랑캐입니다. 구름이 모여 꼴짝꼴짝을 구름이 흘러. 자, 구름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구름이 모여 꼴짝꼴짝 구름을 흘러. 자, 백년이, 몇백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자,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서 몇백년의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고요. 자, 옛날에 우리 고려 장군이 오랑캐를 침략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오랑캐처럼 일본에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랑캐의 피한 방울 받지 않았구만. 너 의인법이죠. 오랑캐 꽃이고요. 오랑캐의 피한 방울 받지 않았잖아요. 오랑캐와 무관한 꽃, 제비꽃인데, 오랑캐 꽃이라 불리니까 오랑캐 꽃이 좀 억울하기도 하겠죠. 오랑캐 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토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돌가마와 털메토리는 돌로 만든 가마고 또 털로 만든 신발인데요. 여진족이 사용하던 그런 물건입니다. 자, 여러분 오랑캐꽃 명사형 종결로 끝났죠. 자, 명사형 종결이라고 명사로 끝났다, 그죠? 이와 같이 명사형 종결 명사로 끝냄으로써 시상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두 발로 햇빛을 막아줄게. 이제는 보니까 우리가 고려의 군사들에 의해서 여진족, 오랑캐들이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일본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자, 햇빛은 오랑캐 꽃이 울기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햇빛은 긍정적 소재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오랑캐 꽃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소재로 쓰입니다. 그러면 햇빛을 막아줄게. 여기 보면은 오랑캐, 부정적인 것의 영향을 받는 오랑캐 꽃을 보호해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화자의 연민이 드러납니다. 울어보렴, 목놓아 우러나보렴, 오랑캐 꽃. 자, 암울한 현실에 대한 슬픔이죠. 실컷 울어라. 우리
뭐 울음의 비극의 효과를 카타르시스와 연결시키기도 하잖아요.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죠. 감정이 정화된다. 그죠? 자, 오랑캐 꽃에 대한 화자의 동정과 위로입니다. 오랑캐가 강토를 침범한 흔적을 이름으로 가지게 되어서 억울한 오랑캐 꽃과 강토를 잃은 우리 민족의 처지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죠. 자, 오랑캐 꽃에 대한 연민, 자, 우리 민족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주관적이죠. 자, 이용학 오랑캐 꽃 해설입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행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운문시고요. 자, 성격은 서사적, 뭐 이야기가 있었죠. 또 상징적이고 또 서술적입니다. 상징은 보조관념 없, 아, 원관, 아, 상징은 보조관념 없이 어떤 시어로서 다양한 뜻, 함축성을 갖게 하는 그런 수법이죠. 주제는 일제강점기 유민들의 비참한 삶에 대한 연민이 드러납니다. 또 유민들의 비극적인 삶과 비애라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랑캐와 외형적 유사성 이외에는 무관하지만 오랑캐 꽃이라 불리는 억울함이 우리 민족의 억울함과 닮아 있기에 화자는 오랑캐 꽃에 대해 연민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비꽃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이 주는 비극성을 형상화해 있습니다. 형상화는 우리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 시상을 전개했고요. 서두에 오랑캐 꽃에 대한 해설적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오랑캐 꽃의 유래가 나와 있었죠. 오랑캐 꽃을 의인화하여 청자로 표현했습니다. 너라고 표현되어 있었지요. 유산어구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했습니다. 자, 우리 시에서 운율감을 얻는 방법은 반복과 변조죠. 특정 구절, 시어 등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얻게 됩니다. 자, 명사형 종결로 시상을 집약했습니다. 의인화한 대상을 시적 화자로 설정했고요. 앞에서 나왔는데 중복되었네요. 대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다음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서정적 감정 처리 방식과 서사적인 표현 방식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오랑캐 꽃의 상징성을 시대별로 정리해보자인데요. 고려 시대에는 고려 군사에 쫓겨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갔던 여진족의 비극적 삶을 연상하게 하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탄압에 의해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유이민으로서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국어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오늘 이용학 시인의 오랑캐 꽃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